마리끌레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입니다. 지금부터 마이 10 favorit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뭐 할까요?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크림입니다. 제가 되게 크림이라기보다는 버터일 정도로 꾸덕한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우디한 향도 많이 나고 이게 찾아보시면 호불호가 엄청 심한 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극호라서 개인적으로도 들고 다니고 무조건 이렇게 현장에서도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요. 짜란. 얘는 젤리예요. 얘가 왜 좋으냐면요. 제가 엄청 사워한 젤리를 좋아해요. 적당히 쫀득하고 적당히 말랑하면서 적당히 신 딱 그 정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젤리라서 집에 진짜 많이 쟁여놓고 먹는 그런 젤리예요. 제가 원래 젤리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얘기만 해도 여행 다닐 때마다 이렇게 카드를 엄청 많이 사요. 그 나라에 가서 그때의 생각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여행지에서 전 편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편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편지지를 늘 이렇게 사놓습니다. 제가 최근에 최애 캐릭터가 생겼는데 짜란. 얘 이름은 코코예요. 귀엽죠? 삿포로 여행 갔을 때 구경하다가 발견한 아이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엽서랑 집에 스티커도 있고 달력도 사고 아주 코코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코코. 짜란. 촬영할 때나 현장에서 무조건 주머니 속에 들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괄사와 마사지볼입니다. 근데 제가 괄사 제품 진짜 많이 써보고 마사지 할 수 있는 제품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게 딱입니다.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붓기를 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10개 넘게 쓰고 있는 립밤이에요. 없어. 다 썼어. 립밤인데 색깔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얘 쓰세요. 얘가 정말 촉촉하고 저한테는 제일 잘 맞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정말 다 너무 찐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진짜 고민했는데 얘는 이어폰인데요. 처음에 유선 이어폰 쓰실 때도 좀 꿋꿋하게 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다 에어팟으로 다 갈아타실 때도 좀 꿋꿋하게 얘를 썼습니다. 이거 진짜 한 10년 넘게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선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선 이어폰이 없었어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다고?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때 구입을 했는데 끝났습니다. 수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돼버렸어. 사실 근데 잘 돼요. 진짜 편한데? 왜 아무도 안 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는 건데 제가 들고 다니는 텀블러입니다. 빅토리라는 영화 찍을 때 제작사에서 선물해 주신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밀레니엄 걸즈 필선.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떨어뜨리고 아무리 던져져도 얘가 작동이 너무 잘 돼요. 잠깐만. 아니야. 진짜예요. 맞지? 진짜예요.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얼음 가지고 나왔는데 아직도 엄청 많죠?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죠? 진짜 많아요. 아직도 엄청 시원해요. 진짜 짜란. 늘 들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작년에 생일 때 지수 씨가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어요. 아주 만나면 맨날 확인해요. 가져왔냐고. 이렇게 현금을 꼭 들고 다녀요. 혹시 몰라가지고 두 개나 있네요. 부자죠. 장난 아니죠. 민증 사진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짜란. 카메라입니다. 좀 손때가 묻었어요. 오래 쓴 것 같죠?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5-6년 쓴 것 같아요. 되게 필름 카메라로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밤에 플래시가 터지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요, 사진이. 제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뭔가 필름 카메라 같은 플래시로 터진 사진을 뭘로 찍었을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이걸로 찍었습니다. 저요. 저요. 다 제 사진밖에 없어요. 아니면 조카!
진짜 귀엽죠. 제 조카요. 조카, 근데 이걸 찍은 건 아닌데 아무튼 조카 사진 반? 제 사진 반이에요. 제 핸드폰은.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따란 목도리입니다. 도쿄 여행 가서 산 건데 아 정말 그냥 매장을 지나가다가 쓱 했는데 뭐지? 이 촉감은? 이건 사야 돼. 이런 거고요. 목도리를 제가 겨울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액세서리 중에 유일하게 좀 모으고 있는 아이인데 진짜 하루 종일 하고 다녀도 너무너무 보더라고요. 이 브랜드 너무 좋아서 제가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들고 나왔습니다. 예쁘죠? 제 거 보고 따라 사신 거면 괜찮아요. 좋은 거를 나누자는 주의라가지고 좋은 거 좀 영업하고 싶어서 제 거를 따라 사신 거면 저는 완전 저 지금 이거 말고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음번 마리끌레르 촬영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촬영도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제가 나오는 마리끌레르 12호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아, 진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 돼요? 진짜 한 번만, 한 번 만져보세요. 진짜 한 번만. 제발. 진짜 부드럽죠? 진짜 한 번만. 아니야, 이거는 PPL 같잖아. 다시. PPL 아닌데.